안녕하세요. 독일 소식 알려드리는 사투리 여왕입니다. 네, 독일은 참 가면 갈수록 대산이네요.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의 그 자유를 이렇게 금지시키고 그러는가요? 처음에 그래 카니발 때부터 막았었어야죠. 이것이 바로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막는데 미꾸라지 잡는 국물을 가져와가지고도 못 잡을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진짜. 3월 16일 날 메르켈이 또 중대한 발표를 하거든요. 여러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금지령을 내립니다. 여는 가게, 안 여는 가게에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슈퍼 음료, 스마트, 재래시장, 배달 서비스, 약국, 드럭스토어, 주유소, 은행, 우체국, 미용실, 세탁소, 건자재마트, 애완동물시합, 도매상, 병원. 그리고 일요일에도 개장 가능합니다. 요거 좋네요. 남는 곳은 학교, 학원, 모임, 바, 클럽, 술집, 극장, 영화관, 오페라, 콘서트홀, 메세, 동물원, 놀이공원, 실내외, 놀이터, 오락실, 카지노, 수영장, 스포츠시설, 피트니스, 쇼핑, 아울렛 등입니다. 종교활동 안 되고요. 버스 이용 안 됩니다. 식당은 18시 이후에 문 닫고요. 호텔은 관광용 부킹은 불가합니다. 당분간 2주 동안 시행됩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난 이후로 바깥문을 다 닫았으니까 그 안에 이제 집 안에서 컨트롤하겠다 이거죠. 일상에서부터의 격리.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자가 격리가 아니고 일상 격리.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데 오로지 블록시키고 못 나오게 하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막는 거.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할수 있는 정말 간단한 일 아닌가요? 이리 하지 마라, 저리 하지 마라. 마치 부모가 어린애한테 너 이거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를 제시해주고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독일 정부는 거의 매일 뭔가를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정보를 받을 때마다 매일매일 실망감이 더 업데이트됩니다. 3월 17일 또 발표를 합니다. EU 국가 수장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입니다. EU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non EU 국민에게 EU 입국을 금지하게 됩니다. 30일 동안요. 영국 국민과 EU 국민의 준하는 자,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이유에 의한 입국자는 제외됩니다. 30일 동안만 시행됩니다. 그것에 따른 디테일한 사항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발표가 안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3월 18일 수요일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전 국민을 향한 TV 담화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게 끝인가요? 아쉽네요. 근자에 와서 일어나는 부당한 인종차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노? 뭐지? 좀 주머니지라도 가져가. 오 마이 갓. 어디 어디? 전부 자기는 사재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사재기? 알아봤다, 알아봤어. 사재기 바이러스가 독일에는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재기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확산 중이라고. 너희들 전부 다 감염된 거 아니냐? 내일은 꼭 휴지를 사볼랍니다. 제가 휴지를 살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어이소, 보이소, 구독하이소. 근데?